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있네요. 자, 초기 치매는 일관성 및 연결성이 손상되어 확인과 설명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요. 또 주제가 자주 바뀌어서 어휘수가 제한된다. 그러니까 단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휘수가 굉장히 제한되고요.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고 잊어버리니까요. 자, 적절한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올바른 사용이 어렵다. 자, 4번 중기침입니다. 일관성과 결여, 일관성의 결여와 혼동이 증가된다. 대화의 주제가 제한되고 애매모호한 내용을 얘기한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들을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불특정 다수에 지칭하는 용어, 그것, 이것, 그것이 사용이죠. 있잖아, 그거, 거시기, 거시기, 뭐 이러면서 그런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요. 명칭 실어증을 보인다. 명칭 실어증은 그 단어를 잊어버리고 정확한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는 것을 명칭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적절한 어구 사용의 결여가 자주 일어난다. 자, 말기가 되면요. 말수가 줄어들고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는 거, 무언증이에요. 우리가 그, 중기 때는 실어증이에요. 말을 자꾸 잊어버려서 어휘수가 줄어들지만 말기 되면요. 말이 아예 없어져요. 무언증이라고요. 이게 그 긴 문장 자체를 못 만드는 거죠. 단어다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를 못 만들어서 무언증입니다. 대화시 시선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뭐요? 앵무새처럼 상대방 말을 따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뭐가 됐어요? 앵무새가 돼버렸어요. 따라하는 것만 잘 따라요. 자기가 문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말기 되면. 자, 대상자의 말도 이해하기 어렵고 대상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중기 때는요. 그래도 들으면 이해는 했는데요. 말기 되면요.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말기 수준입니다.